대형주 다 끝날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논리가 굉장히 지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즌의 실적이 코스피보다 우상향하는 섹터가 두 개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는 외국인 기관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사야 됩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대형주, 예.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거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칠 만한 네. 변수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매크로 지표 확인을 해야죠. 뭐 항상 아침에도 저희 선배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기본은 환율과 미국 국채금리는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 기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썸씽 것들이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밤에 있을 고용보고서가 미국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수요일 밤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ADP 고용보고서 발표를 했는데 좀 잘 나왔죠. 좀. 그러니까는 아 이게 우리 시장에서 너무 잘 나오면 또 금리는 안 할 것 같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 밤에 발표하는 이게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고 항상 이런 대용 지표 프록시로서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고용보고서 금요일 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2월 달에 실업률이 1월 3.7에서 2월에 소폭 상승해 3.9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잘 나올지 덜 나올지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거의 완전 고용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경기 자체가 호황을 의미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도 좀 헷갈리는 게 보면은 항상 시장 반응이 정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면은 일단 미국 시장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금요일장에서 어떤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냐면은 베팅을 하다가 베팅을 끝나고서 나오는 하지 않고 월요일에 나오는 그런 현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이번에도 항상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이 저희가 우리가 실적을 안 볼 수 없는 시즌이에요. 그렇죠. 4월 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고요. 한 상황에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은 소위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대표님? 레포트 잘 보자 얘기합니다, 고객들한테. 네. 물론 항상 잘 봐야 되긴 하겠지만 특히 이런 시즌에서 잘 봤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삼성전기를 제가 며칠 얼마 전에 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말씀드릴 때 기억을 해보시면 가족분들 실적 시즌이 들어오고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항상 그런 보고서들이 제대로 워킹을 하고 워킹하지 않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즌부터 아마 4월 중순에 4월 말 정도 대형주 다 끝날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논리가 굉장히 지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프리뷰 보고서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탐방을 갔을 때 미리 내는 겁니다. 그 대부분 지금 이전 시즌에 가면은 거의 잘 맞춰요. 지금 나오는 보고서가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걸 확인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빠르게 시장에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시즌을 봐야 되고요. 제가 퀀트 보고서를 좀 보니까는 지금 시즌의 실적이 코스피보다 우상향하는 섹터가 두 개 있습니다. 반도체랑 화장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섹터는 좀 뭐 제가 좀 이따가 종목별로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꼭 보셔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중간중간에 솔직히 저희가 며칠 전에 봤을 때 울타 뷰티인가요? 그 미국 화장품 좀 빠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장중에 밀리기도 했었었는데 이런 밀리더라도 실적이 있으면 밑꼬리를 달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대부분 분들이 아 이거면 내가 안 해. 그런데 왜 안 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시죠. 그 전 시즌에는 계속 빠지는 거 보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은 지금 시즌에는 좀 다르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 있는 중이고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서 요즘 목표가 상향 아주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매일 제한 하루 두세 개씩 봅니다. 그런데 논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1분기 실적 추정치가 거의 5조 단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는 추정치 2분기까지 올라오는 있는 중인데 이런 올라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려는 심리 그리고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발표한 것보다는 또 말씀드릴 핵심은 발표한 것보다는 발표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기존에 오르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아침에 확인했으면 그건 들어가면 먹어요 거의.
그러니까는 이것도요, 이 시즌에는 그 대형주들에도 변동도가 꽤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일종의 증시에서 좀 영향을 주는 변수지 않을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과거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던 그 네. 상승과 하락의 그 패턴 네. 이것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정말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똑같습니다. 그거에 좀 편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시장에서 매일 호흡을 하는 뭐 전업 투자자한테 맨날 제가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편견 빠지지 말자. 종목에 대한 편견을 빠지면은 계속 그 종목이 바뀌는 걸 모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뭐 좋아지는데 얘는 그냥 맨날 안 가던 조선주였어 작년까지 예를 들어서 혹은 화학주는 계속 안 좋아. 일단 지금까지 안 좋긴 안 좋죠. 그런 식으로 편견에 빠지지 말고 중간에 바뀌는 흐름을 파악을 해보자라는 게 일단 맞고요. 근데 그것이 발동되는 조건은 또 강조드립니다. 지금처럼 실적 시즌, 특히 이런 리포트들이 잘 맞는 시즌은요. 1분기입니다. 1분기 제일 잘 맞습니다. 그거 제가 관련 자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가장 시즌널티한 게 1분기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아침에 좀 선배님들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럼 보면서 같이 읽어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부각되는 게 삼성전기 같아요. 요새 유리기판에 대한 맞습니다. 기대감이 뛰어오르는데 맞습니다. 아, 그래도 삼성전기 맨날 속세겠고 네. 움직임이 약하고 뭐 이런 네. 생각들 네. 이것 때문에 아예 징그럽다고 아주 쳐다보지 않는 네.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삼성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바로 나누고 한 1, 2주 후에 할 것 같은데 발표하기 전까지는 지금 추세를 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기를 뭐 제가 개별 종목들 잘 파헤치지 않죠. 파헤쳐 보면은요. 막상 오르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르기 때문에 삼성전기 오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증액이 되고 실적이 1분기 컨센서스보다 좋아지는 논리를 뜯어보면 MLCC거든요. 막상 그게 달라요.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죠. 근데 MLCC 쪽이 좋아진다가 아니고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대비해서 눈높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적 시즌의 기울기는 뭐냐면은 항상 안 좋은 거 대비해서 얼만큼 YOY 기준으로 얼만큼 올라간다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삼성 예를 들어 가다가 좀 실적 시즌 지나서 한 4월 중순 정도에 꺾였다고 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유리기판 있잖아, 그거 홀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좀 핵심이에요. 실적 시즌에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면은 안 올라요. 너무 답답하죠. 항상 발표하기 전에 올라요. 저는 항상 그 제가 1분기건 2분기건 시즌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실적 시즌의 특징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거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할 걸로 갈아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바라는데 삼성이 좋아지려면 MLCC랑 카메라 다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휴대폰이 싹 좋아져야 되는데 싹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온 디바이스에서 AI 관련 쪽만 좋아지는 거죠. 일단 지금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 크게 개화하려면 또 매크로가 좋아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시즌에 이용한 매매. 저는 그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이러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적용해봐서 그 좀 확장시킬 만한 네. 그러한 종목들,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화장품을 좀 말씀드렸어요. 네. 화장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난번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말씀을 드렸죠. 제주도에 입도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3월 데이터 보니까는 3월에 거의 20만 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그럼 20만 명이면 하루에 만 명씩 온 건데 진짜 많이 온 거죠. 그럼 그렇죠. 그 데이터가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했다. 라는 걸 제가 일주일 전 데이터를 보고 레포트를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이 또 지났잖아요, 대표님. 그런데 소비 관련 보고서가 꽝꽝꽝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소비 관련 보고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이구환신. 중국 정부에서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서 아시죠?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가전제품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교체 수요를 촉진시키는 정책. 이건 이구환신, 2008년도인가 아마 그때 했던 거 기억하는데 올해 3월 달에 국무원에서 발표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 때문에 2분기부터 중국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화장품 입장에서 소비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품은 죄송한데 이구환신은 포함이 안 되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처음에는 어떤 수요가 늘어났죠? 여행객 수요가 늘어난 거고 두 번째는 이구환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는 이런 소비자 쪽이 크게 그 고가 소비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거는 또 이쪽이 화장품 쪽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데이터 상에는 뭔가 코리아의 화장품을 본격적으로 사는 수요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내용을 또 열어보면은 아마 선배님도 아침에 얘기한 데 들었어요. 그거죠. 중국 외지역, 동남아 쪽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하도 중국에서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욕을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탈중국 정책을 펴가지고 태국의 동남아, 특히 일본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좀 살아날랑 말랑 하니까는 이거 괜찮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LG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이 좀 올라왔고 최근 또 조정을 받고 그래도 턴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실적 시즌에서는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대형주가 살아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대부분 우리 최근에 우리 투자분들께서 추억의 피부 미용 관련주들 좋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요 기울기가요 거기보다 대형주 쪽이 가요. 왜냐하면 이쪽이 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결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일단 화장품 중에 첫 번째 아이디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밸류업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좀 여러 가지 악재로 무너졌던 밸류업 관련주들, 특히 자동차, 현대차, 기아도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갑자기 최근에 밸류업 동력이 소위 이제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또 추후 프로그램 발표가 5월이기 때문에 장이 좀 어수선할 때 일단 그쪽으로 세게 살 수 있는 뭔가 외국인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동력이 좀 시기적으로 수급이 분산됐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밸류업보다는 워낙 마이크론이 좋으니까 반도체를 사는 외국인들이 좀 너무 더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어땠습니까? 주총 끝났죠? 배당 다 끝났죠? 그러니까는 일단 좀 팔고 내가 좀 쉬자 이런 생각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면서 복합이 되면서 밸류업이 추세 하락으로 돌아섰은 지가 며칠이 됐습니다. 네. 며칠이 됐다가 이제 어제부터 추세가 조금씩 돌려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다음 주라고 한다면 그런 악재로 해석할 수 있는 이벤트가 다음 주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벤트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장에서는 이벤트 소멸도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밸류업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대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밸류업 안에서도 업황을 꼽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황을 꼽아야 되는데 업황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은행을 말씀드릴게요. 은행을 볼 때 정말 제가 대변인 이게 시장이 제가 은행의 뉴스 플로우라든지 시장 플로우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콩 1회 사태가 터졌죠, 대표님. 그렇죠. 그 전에요, 배상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홍콩 H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 정도 예상하는 규모는 어떻습니까? 예상할 수 있는 규모에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괜찮다라고 그랬어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실적 발표는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좀 뜯어보고 좀 읽어보니까는 일단 그거가 안 좋은 이벤트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시장 해석은 와 이거는 어째 1년에 은행들이 몇십조씩 버는데 다 합쳐서 그 2조 얼만큼 되겠느냐 충당금 쌓았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밸류업 화이팅 그랬는데 막상 밸류업이 조금 쉬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1분기 실적 그 충당금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자료 안 읽으면 열받죠 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경제TV 같은 나오면은 이런 재반 설명 못 드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화 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은행주는 조금 천천히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 조금 그 좀 뒤에 살짝 뒤에서. 그런 다음에 뭡니까? 자동차죠. 그렇죠. 자동차를 봤는데 제가 가장 최근 자료가 3월 글로벌 판매 실적이거든요. 판매 실적을 봤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게 어찌 됐든 YOY 기준으로 전체 글로벌은요. 조금 빠지긴 빠졌어요. 빠지긴 빠졌는데 내수 둔화세, 내수가 많이 빠졌어요. 국내. 국내가 빠졌기 때문에 글로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환경차 봤을 때
HEV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네.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비중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누적 대수가 3월에서 9.4만 대예요. 근데 BEV가 전기차고 HEV가 하이브리드인데 BEV가 4.9만 대, HEV가 9.4만 대. 하이브리드가 두 배 더 빠릅니다. 거의. 네. 그러니까는 일단 전기차라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가 아시다시피 마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은 소위 좀 뭐라 그럴까요? 부담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그 안에서 자동차 고르고 떠납니다. 현대차 아니면 개하겠죠.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싼 부품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실적 시즌에는 외국인 기관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사야 됩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대형주로요. 예. 저도 한 중소형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시즌에는 대형주가 조금 더 워킹할 수 있으니까는 이런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나름 장황하게 좀 빠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 그렇죠. 시장에서 트레이더들, 저도 나름 트레이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도 많은 분들과 호흡을 통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 일단 하락은 멈췄고 일단 다음 주에 그런 모멘텀 소멸 시기가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소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부담 적지 않습니까? 가격 부담 적으면 어떻게 삽니까? 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밸류업도 한 축 물론 압니다 저도 아 이거 차트 꺾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시대정신이거든요. 시대정신입니다. 밸류업은요. 왜냐하면 일본 사례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지.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공감을 못하지가 않습니다. 공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밸류업 종목에서 한번 자동차 업종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부품주보다는 그냥 현대차, 기아 이렇게 네. 봐야 되겠군요. 그 안에서 베타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기아를 보시는 게 낫고요. 나는 대장주가 좋다면 현대차 보시면 좋고 혹은 그 안에서 나는 조금 엣지 있게 우선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주의 핵심은 뭐냐면은 거래가 좀 적습니다. 네. 거래가 적은데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변동성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우선주를 선택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럴 때는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나는 변동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우선주 봤었거든요. 현대차 올라가는 3% 빠진 날도 있어요. 그러면 확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성향과 비슷한 게 저도 고객 베이스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변동도 싫어하는 변동 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고객들도 그러니까는 선택하실 필요가 있고요. 부품주 단이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좀 다른 결로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네. 뭘로 움직이냐면 샤오미 전기차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대표님. 그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자동차 부품주 단에는 관중이 이만큼 있습니다. 자동차도 네. 있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기 꾸러미, 성우하이텍 뭐 이런 뭐 SL 이렇게 움직이던 꾸러미는 가만히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꾸러미가 툭툭툭 튀는 겁니다. 이거 뭐야? 그 확인해 보니까는 샤오미 전기차에 납품한 이력이 조금 있거나 히터라든 이런 거 있거나 혹은 그 가능성 있는 것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종목을 이제 종목을 폄하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요 며칠 제가 한번 살라고 왜냐면 딱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라고 호가창을 열어봤거든요, 대표님. 근데 와 정말 없습니다. 제가 맘 먹고 사면 한 10%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요 우리가 주식을 테마적 종목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 쫙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조정받을 때 하자고 얘기하는데 조정받을 때 제가 항상 열어보면은 수급이 없어요. 그냥 호가 자체가 전무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면은 뭐 A 고객, B 고객, C 고객 다 사야 되는데 A 고객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러면은 세 분 고객 다 사면은 안 돼요. 그 누구는 1시에 사고 누구는 2시에 사겠습니까? 분할로 같이 사야지. 그러니까는 이게 막상 올라서 우리가 막 떠들잖아요. 떠드는데 올랐으니까 그렇게 떠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 샤오미 전기차 관련주들 있습니다. 세 개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데 밀려 있으면은 보세요.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열어보고 이게 뭐야 이러고 닫아버렸거든요, 제가. 이거를 속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네. 하면
관련해서 이 시장의 증시 흐름 네. 예상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제가 시장이 좀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렸고 헷갈린다고 말씀드렸고 고용지표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이 시장 자체가 뭐를 원하냐면은 확신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빠졌다가 올라올 때 조금 좋아졌다가 팍 오르고 그러니까 30포인트 빠지고 30포인트 오르고 이게 지금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자세는 뭐냐면은 자세는 이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집중을 할까? 아니면은 좀 길게 집중을 할까 합니다. 그럼 좀 길게 집중을 할 거면 어떡하겠습니까? 빠질 때 분할 매수죠. 그런데 하루에 집중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오른 거 사야 됩니다. 즉 하루하루가 집중하는 시장이 계속 다르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최근 이번 주 최근 시장을 복기를 해보면은 월요일날 살짝 좋았다가 화요일날 푹푹 하수 푹푹 꺼졌다가 또 목요일날 살짝 올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해가지고 추세 매매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정말로 추세가 좋아진다고 확인할 거면은 미국의 국채금리 그래 4%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되는데 4%대 가면은요 삼성전자 여기서 한 5% 더 올랐을 것 같고 더 올라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미 올랐으면 못 사겠으니 나의 목적에 맞게 좀 매매 스타일을 변경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멘텀 시기가 좀 있거든요. 5월 달에 우리 밸류 모멘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멘텀을 조금 길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임박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 진짜 정말 너무 빨리 가요. 지금 저기 바이오 아시잖아요. AACR 그렇죠.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다 갔잖아요. 이미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저는 한 3, 4일 정도면 끝날 것 같은 3, 4일 전부터 반영할 줄 알았는데 5일 정도 한 번에 반영을 해버려요. 근데 반영을 하는데 대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꺾이면 내가 반 팔고 그 다음날 반영을 반 팔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하루에 15%씩 빠지니까 지금 3,000장 지금 이틀 연속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또 강조드립니다. 가족분들 트레이더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나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조금 더 고민하시는 주말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을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수익이 나면 그냥 바로 그 실현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개인 투자자는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외국인들은 일단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반도체가 좋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어떤 매매가 다 다른 거죠. 종목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시장 환경 잘 이해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네, 그 전략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